안녕하세요, 오플닷컴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 킴 카다시안과 같은 유명인들이 어떠한 주사를 맞고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소식, 한국에서도 큰 이슈였는데요. 바로 위고비라는 주사입니다. 셀럽들의 연이은 체중 감량 소식에 지금 미국에서는 이 주사의 공급에 차질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위고비는 세마글루타이드가 주성분으로 체내에 있는 GLP-1이라는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GLP-1이라는 게 어떤 작용을 하는 호르몬인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혈당이 오르는데 혈당이 오르는 것을 감지하면 음식을 그만 섭취하라는 신호로 장에서 바로 이 GLP-1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음식의 소화 흡수 과정의 속도를 줄여서 혈액의 당 흡수 속도를 감소시키고 포만감이 지속되어 식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작용으로 GLP-1 유사체가 원래는 당뇨 치료제로 출시되었으나 체중 감량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이어트 치료제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주기로 맞는 제품이라 기존 다이어트 주사에 비해 맞는 주기도 긴 편이고 효과도 좋아 인기라는 이 위고비 주사. 저부터 당장 맞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한 달치 주사가 약 18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임상 실험에서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1961명을 대상으로 68주간 이 주사를 맞게 했을 때 체중의 약 15%가 감소했다는 확실한 효과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68주라는 시간을 보고 비용을 생각한다면 선뜻 지불하기 어려운 가격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점으로 인해 덩달아 핫해진 것이 바로 마테입니다. 예르바 마테는 남미 아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관목의 한 종류로 마테의 입으로 만든 차가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마테차입니다. 마테는 초강력 GLP-1 호르몬 분비 자극제로 섭취하면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 식사를 충분히 한 것만큼의 활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탄닌 성분이 다른 차들에 비해 적게 함유되어 있어 철분 흡수가 원활히 이루어져 빈혈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마테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면역력 증진, 긴장감 완화, 변비 예방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테는 100ml당 약 20에서 30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커피의 반 정도 되는 양으로 카페인 섭취를 금기시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당한 신진대사 활성화와 에너지 충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소스 내추럴스의 예르바 마테 스탠다드 추출물입니다. 한 타블렛에 마테 추출물 600mg이 함유되어 있는데 두 타블렛 기준 마테차 약 한두 컵을 먹는 것과 효능이 같습니다. 식사 전 하나에서 두 타블렛을 섭취하면 되고 하루 최대 4잔까지 섭취 가능합니다. 타블렛을 보면 마테잎을 갈아서 압축시켜 놓은 것 같이 생겼습니다. 크기는 작은 편은 아닌데 특유의 향이 있거나 하지는 않아서 목에 걸리거나 불쾌감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제품을 일주일 정도 먹고 있는데요. 점심 식사 전에 예르바 마테를 먹은 날은 집에 도착해서도 크게 막 배가 고프거나 하지는 않아서 평소보다 밥을 좀 적게 먹게 되고 저에게는 식후 필수 코스였던 군것질거리에도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식욕 감소시키는 효과는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식이나 입 터짐이 걱정이신 분들에게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르바 마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품의 상세 정보는 더보기란 참고해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